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지상의 양식 기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쁨과 기대의 충족,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하는 이제 충족됐을 때 나타나는 만족감, 그리고 그것의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지드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10탄이에요. 10탄. 예. 여러분, 제가 이 지상의 양식을 라인 리딩 한 줄 한 줄 읽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건 또 제 호흡으로 저렇게 해설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 느끼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근데 그거 한 번에 쭉 이렇게 제 해설 없이 또 읽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을 읽고 민음사과를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혹시 9,000원이에요. 비싸지도 않으니까 인터넷에서 좀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고, 예, 여러분 의견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잘 참고해서, 예, 여러분 의견 또 반영도 해보고, 그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절이, 2장에 또 절이 나뉘어서요.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됐군. 하고 말할 수, 마침표고요. 절대권 하고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 하고 말하라. 거기에 행복의 커다란 약속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문맥 그대로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잘 됐군 하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냥. 근데 너무 뭐 들뜰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예, 그럴 때는 좀 실망에 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낙담하는 경우도 있을 때, 그때는 할 수 없지라고 말하라. 근데 거기에 행복의 커다란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순간순간에서 행복을 찾아라. 그리고 행복을 기대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미리 그것을 기다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 행복을 만약에 놓쳤다고 해도, 그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것에 너무 실망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할 수 없지 하고 다른 행복을 또 기다리거나 다른 행복을 또 만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답답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시요, 또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이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비판하고 있는, 그쵸? 그 지드가 비판하고 있는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의 어떤 핵심이죠. 신이 내려주신 것, 그러니까 외부에서 행복이 마치 온 것처럼, 그쵸?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다른 순간들은 신이 아닌 누가 주었다는 말인가? 그쵸? 그러니까 다른 어떤 순간들, 행복의 순간들이 아닌 순간들도 역시 뭐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쵸? 신이라는 것이 행복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결국 신은 곧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그 자신이 그냥 자연 그 자체란 얘기예요. 행복 그 자체. 그래서 여기 발현한 거죠. 나타나엘이여, 신과 그대의 행복을 구별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좀 해설을 하는 건 좀 글씨 색깔을 달리해서 할게요. 이거는 좀 스피노자의 사상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사상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자연과 신을 구별하지 않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찍혀서 결국 그 파문당하는데, 유대인 사회에서 포르투갈 계통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 아버지가 포르투갈 계통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포르투갈 유대인 사회는 네덜란드로 왔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 파문당합니다. 예. 신과 자연. 그러니까 신은 이 세상 곳곳에 모든 곳에 있다. 이런 거죠. 범신론이죠, 이게. 그쵸? 자, 그래서 다시 지드의 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에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지, 안 존재하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을 원망할 수도 없는 것처럼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신에게 감사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를 만든 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체에 존재가 없으니까. 그거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죠? 그런 존재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냥 신에게 감사할 필요도 없는 자연 그 자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엘이여, 신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자연스럽게 해야만 한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연과 하나의 의미로, 그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치 자연에 대한 이야기죠.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또 자연에 대해서 말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연과 신은 하나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연 중에, 그렇죠? 일단 존재가 인정된 다음에는 대지의 존재, 인간의,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보여지기를 나는 바란다. 여기서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양드레 지드라는 분이 그 당시에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언제 나왔지? 1859년인가? 1856년인가? 59년인가? 기억이 안 나. 185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오는데, 그 이후로 한 2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유럽 사회에서 다윈의 그런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불러온 파장,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마, 특히 청교도주의에 있었던 그런 앙드레 지드한테는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을 쓸 때쯤에는 이제 그러한 사상을 진화론, 자연 속에서 이제 진화하는 그러한 존재들, 네,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자연 상태에서의 존재, 거기서 빚어진 존재로, 그쵸? 어떤 조물주가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그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인공적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나의 지성을 당혹하게 하는 것은 그걸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새삼스럽게 이런 세상,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사실들, 자신의 지성이 가리키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진실이 자신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깜짝 놀라게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그런 사상들은 인간의 직관과 굉장히 그 배치되는 것들이 많아요. 인간의 직관을 벗어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 빛의 속도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물체가 운동하게 되면 그 물체의 시간은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은 느려진다. 등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그렇죠? 속도가 늘어날수록 그게 시간은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인데, 그것을 그 우리가 그냥 그 체험을 할 때에는 시간이 느려지는 것을 체험 못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엄청난 속도로 운동을 해봤자 그렇죠? 자동차 정도의 속도로밖에 못 가잖아요. 비행기 끽해야 비행기 정도 속도. 그런 거는 진짜 인식할 수 없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을. 하지만 빛의 속도로 가깝게 만약에 움직이는 그런 물체에 탄다면 인간이 시간이 느려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뭐라 그럴까? 그런 거는 그 인간의 직관에 반하게 되죠. 아인슈타인이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엄청난 경이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에 반하지만 지성이 가리키는 그런 논리적인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앙드레 지드 같은 경우에는 늘 그런
기독교적 사상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그런 저 인간 중심의 자연주의적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 이런 사상을 처음 접하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것에 오히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도 송가를 불렀으며 다음과 같은 것을 쓰기도 하였다. 그래서 다시 롱드라고 하는 그 저기 장르가 나오면 송가 찬송하는 그죠 노래 아름다운 근거들에 대한 롱드 이제 이런 지금 시를 쓰는 거예요. 송가를 쓰는 거예요. 나타나엘이여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 앙드레지드가 그 작품 속에 쓴 또 다른 작품 속에 쓴 또 다른 그 노래입니다. 그렇죠? 나타나엘이여 가장 아름다운 시적 충동은 신의 존재에 대한 수많은 증거에 관한 충동이라는 것을 내 그대에게 가르쳐 주리라.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시적 충동은 신의 존재에 대한 수많은 증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지에 존재하는 증거라는 얘기죠. 자연 그 자체, 신과 자연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계속.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거나 특히 그것들을 단순히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그대도 알지 않는가. 그쵸? 그러니까 굳이 자연이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신이니까 신의 존재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외부에 있는 천상계의 존재라든지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존재 이러한 거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의 존재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 대한 그런 비판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상의 그런 것들의 기쁨 같은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의 항구성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만이 아니라 신의 항구성도 자연과 같은 항구성도 필요하다. 물론 나도 잘 안다. 아 그렇다. 성 안셀무스의 논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성 안셀무스라고 하는 것은 켄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사람으로, 그쵸? 신의 존재를 논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 신의 존재를 굳이 논증하려고 했던 성인들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안다. 또한 그리고 완전한 행복의 섬들의 우화가 있다는 것을. 이게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곳에서의 천국을 찾지 않고 저쪽에서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오호라 나타나엘이여 누구나 다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누구나 거기서 살 수는 없지.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곳에 천국이라든지 낙원에 가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가고 싶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렇죠? 그러나 그대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이 있음을 믿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앙드레지드가 지금 주석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주석에도 옴기니의 주석인 것 같은데 선택된 소수의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냥 그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렇죠? 저 저승에서의 천상의 행복,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대
자기 안드레 지대를 비롯해서 우리한테 지금 그죠 얘기하는 건 선택된 소수의 사람 이제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천상의 어떤 그러한 낙원을 거부하고 이곳에서의 기쁨 이 지상을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랬음을 믿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안드레 지드가 이 선택된 소수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한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류에 속하지 않고 비주류에 속하려고 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그러한 성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노년 때도 그 수많은 좌파들이 공산주의 찬양할 때 이분은 소련에 직접 다녀와서 그것에 허황된 그런 독재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좌파들한테 욕을 무작위 얻어먹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항 뭐 전쟁도 반대하는 것도 많이 하고 이런 실천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 사회는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다고 믿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뭐 오염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나치즘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쵸?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을 반대하는 그런 소수의 목소리를 되게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 자신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4라는 식의 증명법이 분명히 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떤 합리주의적인 정신, 그쵸? 이성중심에. 그러나 나타나엘이여. 누구나 다 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쵸? 셈이 셈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 그쵸? 최초의 원동력의 증명이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서, 최초의 원동력에 대한 신의 존재죠? 결국, 최초의 원동력이라는 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다, 있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쵸? 원동력, 그쵸? 이 우주를 창조하고 하는 그런, 그쵸? 그러나, 그보다 앞선 원동력도 있는 것이다. 그쵸? 그 논증이 최초의 원동력의 증명이 있다면 그 원동력에 대한 원동력을 증명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도 이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초의 신의 원동력보다 더 원초적인 그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지구상을 지구의 어떤 그런 빅뱅 이론 같은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순전히 물리학적인 의미라든지 자연적인 의미로서의 원동력,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나타나엘이여,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스럽구나. 그쵸? 그때 만약에 그 원동력의 시간에 있었으면 그걸 직접 목격하고 그쵸? 더 이상 헛소리가 없도록 했을 텐데 이런 식의 지금 한탄인 것 같죠? 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을 것을 그들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놀라고 엘브루스의 서양 삼나무들이 벌써 빗물에 팬 산 위에서 지친 모습으로 이미 수백 년의 고목으로 태어난 것에 놀라는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것을. 자, 여기서 엘브라스라는 곳은 그 유럽과 아시아 경계 지역에 있는 카프카스 산맥의 최정상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해발 5,642m.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는 광경이 그러니까 그 광경이라는 것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은 청교도적인 사상, 기독교적에 나오는 구약 성서, 그렇죠? 정 반대되는 내용들이죠. 그런 이야기들, 그쵸? 자연인 그 자체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나엘이. 여기에 있어 세상의 여명을 그때 눈앞에 볼 수 있었더라면 그
무슨 게으름으로 우리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그대는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가? 아, 나는 분명 살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그 여명의 시대, 신 이전의 시기, 자연이 그냥 그야말로 날 것으로 있었던 시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던 시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과 정 반대되는, 그렇죠? 그러한 원초적인 광경들을 보고 놀랐을 것인데, 그렇죠? 거기서 살았다면, 그렇죠? 원하였다 해서 말주림표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그때 신의 영은, 신의 영, 영혼은 시간 밖 물 위에서 자고 난 후 겨우 눈을 떴을 뿐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영혼은 아직까지 깨어나지도 않았다. 방금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신 이전에 더한 원동력과 그 자연과 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만약에 내가 그때 거기 있었더라면 나타나엘이여,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좀 더 광대하게 만들도록 청을 드렸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깨어난 신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돼서 더 큰 세상을 만들도록 요청했을 수도 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지금 이 이런 거 신성 모독으로 얼마나 느껴지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그 당시의 유럽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당시 유럽, 물론 그 당시 유럽이 그래도 많이 개화된 시기였지만,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는, 그렇죠?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도 있었다.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때는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주석이 어떻게 나왔냐면, 둘의 둘을 합해도 넷이 되지 않는 다른 세계를 나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라고 알시드가 말했다. 그러니까 허허, 그렇게 잘 되진 않을걸 하고 메날크가 대답했다. 지금 원 주석, 그러니까 저자인 지드가 자기가 달아놓은, 그쵸? 그런 주석이 있는데, 예. 이거 뭐냐면, 지금 그때는 아무것도 알아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의 둘을 합하도 넷이 되지 않는 세계, 기독교적 이성주의, 청교도적 이성주의의 세계, 예. 그쵸? 합리적인 어떤 그러한 것과 지금 기독교를 싸잡아서 저거죠? 그거죠?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살았더라도, 그쵸? 대지의 세계에서, 그쵸? 어떤 감성이라든지 행복과 관련된, 그쵸? 그런 세계를 나는 상상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자부심에 가득 찬 말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에 대한 증명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합리주의적인 정신, 기계주의적 정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 거부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드는요, 합리주의적인 그 당시의 그런 사상에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그렇죠? 네, 행복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그저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거, 그죠?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분들의 사상, 이런 것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스피노자적 봄신론 같은 사상도 있고, 불교적 사상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하여 느끼는 사랑에 의해서 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엘이여라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신이라 불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대상들 자체에 대한 그런 감사함, 그다음에 감동 이런 것을 따라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신이라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싶어. 느낄 수 있는 것들, 사랑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기독교적인 인격적 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만족감과 충족감, 삶의 어떤 생기를 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죠? 여기 거의 무한하니까. 그렇죠? 그러한 사랑하는 것들. 그렇죠? 게다가 그대를 먼저 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당신 독자,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걸 먼저 그 사랑의 대상이 인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런 거죠. 나는 인간보다 수많은 사물들을 더 좋아하였고, 내가 지상에서 무엇보다 사랑한 것도 인간은 아닐 것이다. 그쵸? 사물. 여러분, 여기서 사물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네. 여기서 얘기하는 사물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이런 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그쵸? 여러 가지 것들, 사랑을 투여할 수 있고 생명력을 진작시키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산, 자연, 뭐 그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쵸?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과일이라든지, 뭐, 그쵸? 아까 전에 앙드레지트가 그런 얘기 했었죠. 과일을, 그죠? 그, 흠뻑 베어물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봄, 이런 것들. 그럼 봄이라고 하는 거는요, 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죠. 봄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어떤 모든 꽃이 핀다든지, 어떤 기온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물리적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한마디 지상세계. 지상 세계에서 인간은 인간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오해하지 말라 나타나엘이여, 내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가장 강한 것, 그것은 물론 선한 마음이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보면, 이 문장만을 보면, 아 그럼 앙드레지드는 도덕을 거부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선한 마음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이분은 도덕주의, 그러니까 어떠한 선과 악을 뚜렷이 가름으로 인해서 악을 배제하는 그러한 이원주의 있잖아요. 기독교적 이원주의. 그런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이원주의가 우리나라 사람, 저도 그렇죠. 저도 그런데 강합니다. 이런 게. 그렇죠? 낙인 찍고, 그렇죠?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악한 마음이란 악이라고 그 규정 지은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배척과 그다음 증오를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선해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형제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보면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극악
극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극악한 사람들은 다 처단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네 너한테 일어났으면 너도 그렇겠냐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악인이 있고 어떤 그 악인이 실제로 어떤 뭐라 그럴까 실제로 순진적으로 유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로 진짜 완전히 그 사람이 유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동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난받을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데.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 악인이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됐고, 부모의 학대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그 연구를 해서 그렇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교정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그런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앞으로의 그런 것들, 용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인간적으로는 필요한 거죠. 근데 그냥 무조건적인 증오하고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하면은 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엘이여, 인간보다 그대의 신을 더 사랑하라. 여기서 이 신은 그 청교도적인 신, 예배 가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이 자연, 사물,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 그렇죠? 나 역시 신을 찬양할 줄 알았다. 그렇죠? 여기서 신은 기독교적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옛날에 청교도적인 신, 그렇죠? 나는 신을 위하여 송가를 불렀다. 찬송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기독교적인 옛날에 시드가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 가끔 지나치게 찬양했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죠? 이분이 늘 어렸을 때, 그렇죠?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잠시 했을 정도로 열렬한 신앙인이었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엄청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서 신경쇠약에 빠져들고 나중에 피폐해지죠. 그렇죠? 가끔 지나치게 찬양을 했다, 그런 얘기를 후회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절이 바뀌어서요. 체계를 세우는 것이 자넨 그렇게 재미가 있는가? 하고 그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나에겐 윤리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없어. 정신의 만족을 거기서 얻을 수 있거든. 여러분, 이거는 지드가 어렸을 때 아주 도덕 강박주의자였을 때, 그죠? 금욕 생활을 실천하려고 그러고, 그죠? 쾌락을 일부러 거부하고, 그죠? 나에겐 윤리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정신의 만족을 거기서 얻을 수 있거든, 그렇죠? 여러분, 금욕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우월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윤리를 정신에 결부시키지 않고는 나는 아무런 기쁨도 맛볼 수가 없어. 와, 이게 참 어려워.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참. 그래서 그러면 기쁨이 커지는가? 기쁨이 어떤 더욱 커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나의 기쁨이 정당하게 되지.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또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기가 더 윤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그런 사람을, 하지만 이런 것이 이제 그 어떤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한 사람도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적과 아군으로 나뉘게 되고, 그렇죠? 인간에 대한 관점이 편협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윤리적 맹목주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물론 흔히 어떤 주의라든가 어떤 정연한 사상의 완전한 체계, 나 자신에게 내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기뻤다. 지드가 어렸을 때 자신의 이걸 회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어떤 정연한 체계, 그쵸? 신을 예배해드리고 거기서부터 뭐 얻는 그런 체계들에서 얻는 안심감, 그 속해 있는 것.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윤리적 관점을 공유하다 보니까, 그쵸? 이제 그것이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해주고, 거기에 안심감을 느끼고, 그쵸?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내 관능의 도피처로밖에 생각되지 않기도 했다. 즉, 자신의 관능, 또 은밀한 성적 만족감, 이런 것들이 종교적 만족감과 결합을 하는 상태, 이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편 추방자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리스에서 나온 얘기고 편타고행자.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그렇죠? 어떤 종교적 희열에 빠져드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 자신의 지나친 윤리적인 그런 걸로 이제 다른 사람을 벌하고 자기 자신도 벌하면서, 그렇죠? 묘한 만족감을 얻는 그런, 그렇죠? 그러한 상태, 병들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지금 그거를 회고하고 있는 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절이 또 바뀌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조만간 11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양식 참 재밌죠?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을 좀, 제가 지금은 한 줄 한 줄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긴 호흡으로, 스스로 이것을 또 깨닫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빠른 스피드로 읽어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러면, 요 미름사의 이 지상의 양식, 미름사 세계문학전집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 구입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